제 연락처예요. 나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모태솔로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두들 제각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뭘 먹고 이렇게 사랑스럽지? 은서 너무 좋아. 마음이 겉으로 다 티나는 사람.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 미래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퍼주는 사람. 형, 내가 이제 좀 슬슬 이제 조금 고백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한번 들어봐봐 일단. I think the best example for your beauty is maybe Captain Marvel. 말 한마디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괜찮은데? 나 때는 말이야. 캐모아에서 그네이자 타고 눈꽃 빙수 시켜 먹으면 싹 다 넘어왔어. 말로는 노벨 연예학상도 수상한 사람. 캐모아 뭐야? 무슨? 나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모태솔로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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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죽는다 진짜 빨리 와. 아니 일단 빨리. 일단 나와라고. 일단 오면 잡는다니까. 아니 내 말 들어라고. 뭐라고 또? 아니, 일단 내 말부터 들어. 아 내 말부터 일단 내 일단 말 내 말부터 들어라. 아니 내 말을 들으면 손님들 말 같이 나 하지 마.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도 엄연한 손님이야. 갑질하는 거야? 우린 뉴욕이 훨씬 전에요. 주찬이 알바 시작할 때부터 단골이다. 어른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무리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도 알바 중에 지금 이래도 돼?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불러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5,500원입니다. 저 여자 떠왔네. 뭔데? 아는 사람인가? 자주 와. 근데 이상하게 성인이 있을 때만 오는 느낌이랄까?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 거 아이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주찬이 있을 때는 밖에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더라니까. 에? 그러면 혹시 그린라이트?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테이크아웃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닌가? 저 영수증. 아 여기 있습니다. 연락처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야야야 뭐야 야 줘봐 뭔데? 와 이런 경우가 진짜 있구나. 한번 열어보자. 야 함부로 만지지 마. 폭탄일 수도 있어. 저게 성윤이 모태솔로 탈출 티켓이라 이거지? 그냥 단골 손님인데. 그냥 단골? 여기서 문제. 모르는 여자가 쪽지를 주고 갔다. 이유는? 당연히 관심 있어서지. 부탁할 게 있어서? 커피 맛이 없었던 거 아니야? 항의하려고? 이건 그린라이트. 두 번째 문제. 당연히 관심 있을 것 같아. 부탁이 있을 것 같은 커피 맛을 항의하려고 그린라이트일 수도 있는 여자의 번호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SNS를 팔로우한다. 깔끔하게 문자 하나 남긴다. 당연히 전화해야지. 관심 없으면 그냥 무시해. 희망 고문했단 너만 욕먹어. 야, 나 때는 말이야 문자가 최고였어. 야 문자로 하자. 문자 나쁘지. 그러자 않아.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문자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정해. 물결.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전화번호 받은 알바생입니다. 저승! 죄송해요. 재수씨. 나도 드디어 연애라는 걸 하는 건가? 야 남자는 탄탄한 근력의 남성미지. 야 스타일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꾸안 꾸 모르냐.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폐완을 몰라? 남자는 피부 관리가 기본이라고. 자 너도 해봐. 남자는 향수야. 은은한 향기가 그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알아서 좀 할게. 뭐야? 아, 들리나 성윤. 응.
지금부터 대답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잘 듣고 따라하길만 바란다. 왜? 아, 대답하지 말라니까. 나가서 실수라도 하면 어쩔 거야. 하늘이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잠만 말고 우리 모쏠 탈출 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말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지! 지금 네가 얼떨떨해서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지금 너 이 기회 날려버리잖아? 앞으로 5년은 땅치고 해야 한다. 5년이 뭐고 평생 후회 한다. 오케이, 그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 어? 어. 아, 대답하지 말라니까. 근데 너무 티난 거야 이거. 야, 근데 요새 이게 유행이잖아. 최성윤,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야, 뭐라고? 일단 일어나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봐. 빨리 오셨네요. 오는데 멀진 않았어. 이런 거 해야지. 아,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일 좀 하라고 해라. 그날 당황하셨죠? 빨리. 시끄러. 네? 아, 아니요. 카페 음악 소리가. 아, 클래식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가 바뀌었네요. 아, 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제가 들고 올게요. 네. 야, 한 명씩 천천히 말해. 잘 안 들리잖아. 알았어. 릴렉스. 뭐라 해야 되지? 인사할까? 아까 했잖아. 소개팅 안 해봤어? 야, 너 해봤어? 아니. 야, 이름. 야, 그냥 이름 물어봐라. 혹시 이름이... 성함이라 해야지. 아, 아니, 성함이... 저는 주지연이에요. 최성윤 맞으시죠? 스토커야, 뭐 어떻게 알아? 스토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유니폼에서 이름표를 봤어요. 죄송해요. 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줬잖아. 얘들아, 도와줘. 장기자랑이라도 해야 하나? 장기자랑? 야, 그래. 야, 개코원숭이지, 개코원숭이. 개코원숭이? 차라리 모쏠이라 하세요. 모쏠이라고 말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절 기억하실지 몰랐는데. 놀랐어요. 제가 처음 본 사람도 얼굴을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원래 기억을 잘 하시는구나. 네. 야, 미친 거 아니냐, 최성윤? 아니, 아이큐 자랑도 하지 왜. 아이큐? 오케이. 제가 머리가 좋아요. 멘사는 아닌데 아이큐가 높아가지고. 아, 네. 부럽네요. 망했다. 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지연 씨, 사실 이런 자리, 그러니까 여자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 지연 씨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연락해도 될까요? 네. 진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마 나한테도? 사랑이 되어줘요. 잠깐이나마 사랑했다.